오늘은 드론을 가져왔습니다. DJI 미니 3 프로. 우선은 첫 번째로 킥샷에서 드론이 서 에어 이렇게 멀어지면 미니 프로 3를 구매를 했어요. 재작년 11월에 DJI 미니 2가 발표가 돼가지고 그때 언박싱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미니 3 프로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오픈해 볼게요. 얘를 뜯고요. 여기 있는 실을 개봉을 하겠습니다. 이걸 여시면 기체 있고요. 그 다음에 DJI RC 리모트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요 가운데 있는 건 설명서와 여분의 프로펠러 한 쌍, 그리고 드라이버, 그리고 C2C 케이블 하나. 그 외에는 설명서입니다. 미니 3 프로를 한번 열어볼게요. 프로펠러 고정해주는 홀더가 없네요. 하지만 뭐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모아지고 위로는 또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모아져요. 짐벌 보호대가 엄청 커졌어요. 사실 짐벌 보호대 이거를 끼고 넣을 때 조금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좀 더 커졌으니까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얘도 이렇게 떼면 되고요. F1.2면은 굉장히 밝은 조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니까 야간 촬영에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있는 곳,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하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배터리를 빼려면은 우선은 얘를 날개를 펼치고요. 빼야 되네요. 날개를 펼친 상태에서 자, 빼면 빠집니다. 이거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겠는데요. 요게 들어가는 폭이 잡아주는 게 없어요. 누르면 누르는 만큼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빼시면 될 것 같아요. SD카드 슬롯 있고 C케이블로 충전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DJI 거는 매번 그렇죠. 두 번 누르잖아요. 한 번, 두 번. 배터리는 완전 방전됐네요. 아예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배터리는 바로 충전을 해야 되겠고요. DJI RC 빼보겠습니다. 조종기 그립감은 비슷하네요. 여기가 살짝 앞으로 나와 있어갖고 그냥 얘로만 이렇게 조종할 수도 있겠는데요. 정 급할 때, 그리고 배터리는 중간까지 있네요. 켜볼게요. 우선 언어 선택인 것 같거든요. 저는 한국어. 이용약관 동의하고요. 국가는 대한민국. 네트워크는 저희 네트워크 연결을 해줍니다. 다음을 눌러주고요. 시간은 중국이 아니죠. 한국 표준 시간 서울 거로 하시고요. 로그인. 제 아이디가 됐네요. DJI 제품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 같은 경우는 나의 정보를 이렇게 쓰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웬만해서는 참여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스와이프하면 이전 화면으로 복귀하는 게 이렇게 뒤로. 그리고 왼쪽 다이얼이 짐벌 틸트, 우리가 계속 썼던 왼쪽이 똑같고요. 오른쪽에 카메라 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사진 버튼이 따로따로 생겼고요. 한 반만 누르면은 초점도 잡을 수가 있다니까 카메라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버튼을 길게 눌러서 리턴 투 홈 활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 또 한번 이렇게 살짝 눌러서
정지를 할 수가 있어요. 퀵샷이나 리턴 투 홈이나 그런 거 행동을 할 때 H를 눌러서 요걸 한번 살짝 눌러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시네스무스, 노멀, 스포츠 모드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거 아시죠? 보통 시네스무스는 내가 정밀하게 좀 움직여야 될 때 그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노멀 상태에서 거의 모든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스포츠 모드는 가장 필요할 때는 바람이 강할 때, 바람에 이렇게 밀려갈 때 있잖아요. 혹은 바람 저항 때문에 내가 조종이 빠르게 안 될 때 그때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시면은 확실하게 힘이 강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람의 저항이 심할 때 스포츠 모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 여기 있는 C1, C2 이 커스텀 버튼이 있습니다. 커스텀 버튼은 보통 짐벌을 90도에서 0도에서 90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많이 쓰고요. 상태 표시 등이 여기 있습니다. 빨간색일 때는 기체가 연결이 안 됐을 때, 전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죠. 초록색일 때는 기체가 연결됐을 때, 펌웨어 업데이트 실패했을 때는 노란색으로 된다고 합니다. 파란색으로 깜빡일 땐 기체와 연동 중이고요. 노란색 깜빡임일 땐 배터리가 부족한 거고요. 청록색 깜빡임, 조종 스틱 중앙에 위치하지 않음. 이거는 정말 신기한 일일 거예요. 아마 청록색 깜빡이는 진짜 볼 일이 없을 것 같긴 하군요. 빨간색 깜빡임, 스마트 조종기 온도가 너무 높음, 기체 배터리 부족. 기체가 배터리가 부족하거나 스마트 조종기 온도가 너무 높을 때 빨간색이 뜬다고 합니다. 빨간색 뜨면은 빠르게 돌아와야 되겠죠. 그 외에 안테나 위치가 여기에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기체하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조종을 하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다 읽고 나면은 플라이 앱을 설치를 합니다. 이거 미니2인데? 이건 미니2 영상이네요. 건너뛸게요. 우선은 두 개 다 배터리 충전을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쨍하고 LCD가 밝기가 괜찮습니다. 물론 밝은 날에 가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손으로 가리는 부분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같은데 보시면은 여기 서브파티 개념으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요 나사에 스트립을 연결해 가지고 쓸 수 있고요. 여기는 SD카드와 USB-C 포트가 있는데 여기 USB-C 포트는 따로 나중에 지원이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충전하는 건 이쪽이에요. 안테나 위치 표시가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 구멍이 두 개 뚫려 있는데 스피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개봉했고요. 이제 충전하고 와서 한번 날려보도록 할게요. 업데이트까지 했습니다. 업데이트 하는 시간은 제법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전원이 양쪽 다 켜졌을 때 드론 같은 경우는 냉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풍기 앞에서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시면은 과열돼 가지고 꺼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드론을 산에서 등산을 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장면 때 한번 찍고 정상에서 한번 찍고 그 외에 중간에 찍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은 드론을 꺼내 갖고 찍어야 되거든요. 미니2 같은 경우는 그냥 가방에서 열어서 꺼내서 날리고 다시 넣기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준비 시간도 그렇고 사용 시간도 그렇고 굉장히 좀 편한 느낌이었어요. 249g 이하로 만들어야지만 미니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스펙이 됩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무게 증가가 있죠. 센서, 다음 세대가 돼가지고 경량화 아니면은 뭔가 좀 획기적인 다른 기술의 발전 같은 게 있지 않는 한 여기에서 더 발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카메라 또한 그렇습니다. 카메라는 판형이 깡패잖아요. 커져야지 그만큼 더 좋은 화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커진다는 건 뭐죠? 무게가 증가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인즉은 현재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장점만 모아놓은, 정말 가격이 비싸지만 그만큼의 가격을 하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제가 구매한 미니 3 제품은 미니 3 프로 RC 포함해갖고 113만 원입니다. 미니 3 프로 플라이모어 키트 플러스를 구매를 했어요. 29만 원. 여기에 케어 리플렛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센서 드론이다 보니까 제가 분명히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도 날릴 겁니다. 미니 2 같은 경우는 센서가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 잘 확인을 하고 계속 조심조심 날렸어요. 물론 수풀 같은 데에서 날린 적은 있지만 그거는 일일이 제가 조종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바로 앞에서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센서 드론을 구매를 했고 DJI라는 회사 제품에 대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등산하면서 액티브 트랙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견적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 이유로 이번에 케어 리프레시 비싸지만 보험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너무 아까운 돈이잖아요. 하지만 이번 거는 사용할 것 같아요. 사용하면 안 좋긴 하지만 사용할 것 같아서 이렇게 케어 리프레시 15만 3천 원짜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보험을 들어놨다고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건 아니고요. 기체 파손 때 얼마를 내고, 오작동 및 손상에 대해서 첫 번째 교체 비용은 81,900원, 두 번째 교체 비용은 89,000원, 세 번째 교체 비용은 98,000원. 이렇게 하고 세 번까지 교체를 해주고, 플라이 어웨이라고 예전에는 기체를 회수를 해와야지만 이거를 해줬던 걸로 기억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체를 회수하지 않았다 해도 한마디로 바다에 이렇게 수장을 시키거나 산저 깊은 곳에 그냥 이렇게 버려지게 됐다 해도 이거를 보상을 해준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보험이 그래요. 쉽게 받을 수는 없어요. 그쪽에서 분명히 딴지를 걸 수가 있겠지만 저는 바라던 등산과 바라던 백캠핑이라고 그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론을 굉장히 즐겁게 사용하고 있어서 드론 채널 또한 바라던 드론이라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갖고 세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DJI 미니 시리즈를 좋아하는 이유가 편의성과 휴대성입니다. 사용하는 사람도 편하고 보는 사람도 편한 게 미니 시리즈의 최대 장점입니다. 드론을 날리잖아요? 옆에서 보는 사람도 그렇고, 저 또한 그렇고,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제가 드론을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럼 그냥 깜짝 놀라는 것보다 그냥 쳐다봅니다. 그래갖고 얘가 움직이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 위로 날아가도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드론이 작아서 주는 안정감은 확실하게 있어요. 그거는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드론 채널에서 이제 미니3를 사면서 영상보다는 정보 전달에 조금 더 치우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상은 보너스처럼 그렇게 드리도록 하고 웬만하면은 비행에 대한 이야기를 위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니3에 관심이 있다면은 구독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